안녕하세요. 후주 피부과 원장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이 일반적인 레이저와 다른 점은 그냥 일반적인 레이저는 색소 레이저에 있어서 멜라닌 덩어리나 아니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레이저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딱지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겉으로 보기에 멍이 든다던가 피가 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변화가 보이는데, 레이저 토닝은 그러한 레이저를 아주 약하게 대신 1초에 10번 이렇게 자주 쏴줌으로써 레이저 토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억제가 되고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낸 멜라닌 덩어리가 서서히 잘게 분해돼서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레이저 토닝은 일반적인 레이저를 약하게 쏘는 대신 아주 많은 횟수를 쏘고 그리고 자주 받게 되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제 여러 가지 레이저 토닝이 있는데 어떠한 레이저든 간에 아주 약하게 뭐 한 번 할 때 3,000샷 정도의 샷을 쏴주는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토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레이저 토닝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좀 세게 쏘는 레이저에 비해 주위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 센 레이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일단은 뭐 멍들거나 딱지 않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정상 조직에 강한 레이저가 세게 되면 뭐 심하게는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강한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낮춘 색소 치료가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를 약하게 많이 쏴주면서 자주 해주는 거를 그냥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레이저를 그렇게 쏘느냐에 따라서 토닝의 종류가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레이저 토닝은 Q-switched ND-arc라고 하는 레이저를 레이저 토닝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것의 장점은 피부의 자극이 최소화되면서 색소를 점차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뭐 기계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뭐 포토나 아니면 레블라이트 뭐 이런 식의 많은 이제 QCHD ND-arc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ND-arc 레이저인데 그 펄스 듀레이션이 좀 긴 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레이저는 보통 G-toning 아니면 제네시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 레이저는 색소에 대한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QCHD ND-arc 토닝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대신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킨다던가 홍조나 모공 뭐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Q-switched ND-arc와 이걸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를 보통 듀얼 토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색소 치료의 효과도 더 증대되고 피부의 탄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레이저 중에 이제 피코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피코 레이저도 사실은 ND-arc라는 레이저가 있고 알렉산드라이트라는 레이저가 있는데, 어떤 뭐 빛의 소스를 하던 간에 약하게 쏘주는 것을 토닝이라고 하고요. 뭐 색소에 대한 토닝의 효과는 Q-switched ND-arc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프랙셔널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피부의 결이나 흉터나 모공 같은 거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그 밖에 뭐 IPL을 이용한 토닝도 있고 알렉산드라이트,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를 이용한 토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토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본인이 어떤 개선점을 원하냐에 따라서 어떤 토닝을 하실지 결정을 하고 상담 후에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는데 진짠가요?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모든 종류의 색소 레이저가 조금씩 이제 피부를 얇게 하는, 이제 보통 피부를 얇게 한다는 거는 피부가 조금 민감해진다던가 약간 뭐 붉어진다던가 뭐 건조해진다던가 그런 거를 피부가 얇아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색소 레이저가 그 피부에, 특히 예민한 피부에는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는 워낙 많은 횟수를 하고 약하게 하긴 하지만 자주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느낌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피부가 아주 약하신 분들은 좀 붉어지거나 예민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뭐 레이저 토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색소 레이저가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본인 피부가 이제 큰 무리가 없을 만큼의 약한 에너지와 샷수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뭐 많이 쏘고 세게 쏠수록 색소에 있는 효과가 좋겠지만, 본인 피부가 버텨낼 수 있지 않은
이상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해보다가 본인 피부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적응을 하는지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꾸준히 하면서 피부 상태를 보고 레이저 토닝이 본인 피부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에너지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샷수로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레이저 토닝 후에 충분한 보습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뭐 저희 피부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후에는 미백 앰플 침투나 뭐 미백에 대한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습을 통해서 피부가 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민감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본인 피부에 맞게 에너지를 줄여 나가고 이제 뭐 보습을 더 강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토닝 때문에 피부에 얇아지는 건 사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